시간에 대해서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앙인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배경인데 3절, 4절을 읽어드립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질 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오늘 말씀 강단에 참 신앙 가진 자의 모습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응답을 받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응답에 너무 일희일비하시지 마시고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첫째, 여호와의 능력을 누리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과 누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게을러 빠진 거하고 기다린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누리며 기다려야 된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의 이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입니다. 이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전부 다 해줘요. 로봇이 다 해주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뭡니까? 어떤 아날로그 식으로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만 좋으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른지 모릅니다. 그냥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느냐. 신앙생활이든 기도생활이든 목회생활이든 설교든 모든 것들을 뭡니까? 기계하고 소통을 하지 하나님하고 소통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니까.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면서 뭡니까? 잠깐 묵상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그다음부터는 뭡니까? 기계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을 안 합니다. 하나님하고 소통을 안 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감사해라. 이 말이거든요. 기도, 찬송, 감사, 예배 이게 전부 다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 고난당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죠. 즐거워하는 자는 그 즐거움 자체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해라는. 자,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믿음의 기도를 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기계를 신뢰하지 마세요. 의인의 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죄를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뭡니까? 아, 나에게 지금 어떤 죄가 있구나. 이걸 진단하면서 기도하라. 의인의 믿음의 기도가 나와 있고요. 의인의 기도가 나와 있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간절한 기도. 엘리야가 응답받은 것은 야고보서 기자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간절한 기도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 무슨 시대냐? 아날로그 시대 때는요, 감자감이 있었는데, 이 디지털 시대에 기계와의 소통을 너무 많이 하고, 기계적으로 결과만 넣고, 결과만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간절한 기도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병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병은 제로부터 오는 병이 있죠. 뭐, 성병, 이런 것들이 제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오는 병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병도 있습니다. 그게 신병, 무당병이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뭡니까? 간절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 전도자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전도자의 기도는 뭡니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지금 인생이 뭡니까? 죄 문제 때문에, 사망 문제, 사단 문제 때문에 멸망 속에 빠져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전도 제자의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능력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이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부으심을 누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능력 기도. 그래서 첫째는 믿음의 기도, 두 번째 날은 언약의 기도, 세 번째는 날은 능력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능력 부으심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열처녀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요, 기다리는데 미련하게 기다리지 말고. 미련하게 기다린다는 말은요, 공학적으로 자꾸 내가 성경을, 복음을, 다락방 메시지를 공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요. 그게 미련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게으른 자들이 하는 거예요. 나태한 자들이 하는 거라. 설기 있는 자는 보세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등에 기름을 담아 그릇에 기름을 따라 가지고 따로 그릇 따로 하고 등과 함께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타나면 그 그릇에 있는 기름을 부어 가지고 등불을 켜기 위해서 미련한 자들은요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겠어요.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해요. 준비하는 거는 율법이래요. 준비하는 거는 종교래요. 이런 머리 구조가 되어져 있으면요, 정말로 복음 가지고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치유받아야 될 현장. 서로는 언제나 내 현장과 적용을 하고 치유 쪽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열처녀 비유는 열처녀가 신랑을 오기를 기다리는 이야기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 번의 결혼식을 합니다. 먼저 증혼식 하죠. 그리고 뭡니까? 신부집에서도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잔치를 하죠. 마지막은 신랑 집에 사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증혼식을 한다는 말은 이때 하나님과의 증혼식, 이 헤븐이 탤런트, 헤븐이 파워, 헤븐이 미션,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을 갖춘 후 언약적인 소통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주고받는 소통을 하는 거예요. 신부집에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 잔치를 하는데 영세전부터 계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재림주로 오심을 기다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신랑 집에서 하는데 이것은 천국과 보좌의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처녀 비유도 우리 강단 메시지 흐름과 같이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는데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이야기해 놨단 말이에요.
슬기로운 자는 준비하는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나태하고 게을러요. 그 나태하고 게으른 것을 기다린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뭡니까? 슬기로운 열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 뭡니까? 나를 치유한다는. 등을 들고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요. 등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기름은 무슨 기름입니까? 성령의 기름,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렘넌트 7명이 뭡니까? 뭘 가지고 있었냐? 성령의 충만이죠. 요셉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이야기하자. 모세도 호렙산에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음을 체험하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사무엘이요, 뭐, 언약궤 옆에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세 번이나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 사무엘은 뭡니까? 처음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하나님이 부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 앞에 갔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인 줄 알게 되었죠. 이날 이후로 사무엘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특히 다윗은 성전의 언약, 평생의 기도 제목을 찾아냈는데 그날부터 뭡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돼. 이게 단순히 뭐 와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세레모니를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다윗이 그걸 받는 순간에 내가 해야 될, 내가 최선을 다해, 내가 준비해야 될, 앞으로 나의 평생에 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뭔가? 내 평생에 해야 될 미션이 뭔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나의 미션을 찾아낸 거예요. 이때부터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돼요. 여러분들도 복음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은 이 다락방을 한다는 건 보통 이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속에서도 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 이 비밀을 안 엘리사 보세요. 3절에 영감을 구했잖아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왔죠. 다니엘은 처음부터 성령 충만함을 가졌어요. 뜻을 정하고 여러분이요 언제 뜻을 다 정할 때 뜻을 정한다는 말은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평생에 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미련한 자는요 자꾸 말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도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에도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고요. 이걸 기다려야 됩니다. 이걸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의 기름이 준비될 적에 나를 치유하는 기름이 준비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세상과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뭐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된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더 심한 전쟁 속에 있고요. 흑암에 사로잡혀서 서로 속국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평안이 없어요. 잡혀 있어요. 눌려 있어요. 앞으로 주님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교회가 유랑민족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언약궤 백성과 교회가 방황하면 됩니다. 방황하는 민족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이 뭡니까? 홀로코스트의 그 비극들이 20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계속되잖아요. 언약을 놓치면 이래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도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방을 못 시켜요. 성령의 기름으로만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게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속에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 언약 기도, 능력의 기도를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복지 대상자를 치유하는 오직 성령만이 이 복지 대상자를 치유할 수 있다. 이 복지 대상자라는 말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뭡니까? 장애인들 이야기야. 진짜 이제 치유해줘야 돼요. 눈에 보이는 만큼 드러난 부분, 오직 성령만이 이 복지 대상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맨날 복지 대상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무능력하지 않아 보여요. 무기력해 보이지 않는데, 평생 뭔가가 뭡니까? 영적 무능에 빠져 있고,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고,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성령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 대상자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선교사로 만들 수 있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뭡니까? 이 성령 충만을 준비하고 응답의 흐름을 기다려야 돼요. 응답의 흐름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어디에 적혀 있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26절에서 27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게 될 거죠. 그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 흐름을 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뭡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요, 장래에 뭐 있을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점쟁이처럼 미래를 본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미리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미래가 보인다. 이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초대교회 또 성령 충만 받고요.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성령 충만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써갔잖아요. 이 비밀을 알았던 마가다라방의 바울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바울은 핍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변화되고 난 이후에 바울이 가장 기준으로 삼은 게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성령 받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가는 것마다 뭡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전도에서 뭔가를 잘못 행긴가를 분석했는데, 아테네 전도의 실패는 첫째, 바울이 단독으로 들어갔지 팀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언제나 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조급했다기보다는 처음으로 뭡니까? 그 팀원들과 함께 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요. 자기가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메시지에 복음이 아닌 신론을 가지고 전달하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많은 뭐 전도의 실패는 없지만 사실은 실패가 더큰 응답을 받는 계기가 되지만 바울이 이제 아테네 이후에 고린도에 와서 전도하는 것에 대한 한번 전도에 어렵다는 충격이 오니까 이 고린도에 오기는 왔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벌벌 떨고 두려워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말하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전도함이 내 말의 지혜에 있지 않고 성령의 권능에,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합니다. 영어를 보니까 내가 설득하는 설득력에 있지 않고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에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지혜로우고 설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해가는 성령 충만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시고 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하는 드러난 영적 문제, 영적 무능,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자들, 복지 대상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영적인 상태가 준비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달해서 온 세계를 살리는 증인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가 복음 회복하는 모델 교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살리는 5천종족 살리는 모델 교회, 또 특별히 공동체의 모델이 되어서 정말로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하는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중직자 산업 렘넌트들이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와 전도자, 온 교회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할수 있는 평생의 이명 계획을 가진 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산업인들에게 그들이 교회를 살리며 부대를 살리며 세계를 살릴 빛의 경제, 아버지여 교회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에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버지 안에 모든 과거의 배경에서부터 오는 상처,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치유되어서 237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세계화되고 전문화되고 복음화되어 있고 제자화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밋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남은 인생을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주의 사명, 나의 평생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학교 현장, 학원 현장, 캠퍼스 현장, 직장, 직업, 산업 현장, 군 현장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입니다. 현장에서 선교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선교사의 능력을 가지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요셉에게 부었던 성령 충만함을 모세에게 부어줬던 성령 충만함, 사무엘과 다윗에게 부어주셨고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